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자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때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의 이 천사의 찬송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둘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곧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첫째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알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이 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했고 또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으며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피조물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들의 두 번째 찬송 구절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싸움의 그 연속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툼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첫째로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용서 없이는 평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초제하면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성껏 그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자녀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부모님이 주니까 나는 받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성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정성해서 말해 주는데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받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과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두 번째로 주님의 탄생은 사람들 간에도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빈부 사회의 갈등,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염려, 근심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꼴핏하면 자살합니다. 우울증 환자도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학문명은 발달되고 모든 것은 편리해지는데 이처럼 인간 사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각종 범죄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음에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희생적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같이 우리가 서로 희생하면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화목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처럼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일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즉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친척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으로 가고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먼저 선택하도록. 롯은 자기 욕심대로 먼저 푸른 동산이 있고 양들을 먹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방향을 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누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위하여 양보한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거친 말이나 이런 모욕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은 삼가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사용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지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부 싸울 때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말 한마디 기분이 상해서 싸우고 이혼까지 하는 예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삼갑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먼저 살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손들 가정에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설교는 그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그 일부를 이렇게 드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 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속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온 곳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